수능 특강 영어 독해 5강의 7번 음식의 인시큐리티는 불안정성. 그다음에 여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다이나믹 수식해주고 있고 다이나믹은 변동. 오버롤은 전반적인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보이다 이렇게 돼 전체적으로 아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동에 의해서 음식의 불안정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여기 더 프로세스부터 해서 인헤비턴트까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야.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냐면은 프로세스 과정이야. 뜨러운 위치가 또 그 프로세스를 수식해주는 거야. 여기 이하가 전체 동네가 리바이탈라이즈는 생기를 얻다. 생기를 가지다, 뭐 회복하다. 인플루언스는 유입이야. 높은 소득의 인헤비턴트는 주민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 주민의 유입을 통해서 전체 동네가 생기를 얻는 과정. 어떤 한 동네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동네에 지금 인플루언스 이렇게 돼. 이게 지금 인플럭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유입이 되고 있어. 누가 유입이 되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 근데 얘네가 어떤 사람들이야? 소득이 높아. 돈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런다?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럼 많은 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컬레트럴은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동네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동에 의해서 음식의 불안정성이 생긴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이 예시랑 한번 비교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동이잖아.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불안정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겠죠. 자, arrival. 도착한 거야. 새로운 주민들이 이는 뭐뭐에 이전에 소득이 낮은 동네에 새로운 주민들이 온 것은 푸시업은 올리다 이렇게 돼. 부동산과 렌트, 임대료, 동네 이제 부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서비스와 음식 비용을 올리게 된다. Farm to table은 농장에서 테이블까지. 이건 뭐냐면은 농장에서 유기농이야. 농장에서 지은 거를 바로 테이블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농장에서 테이블까지의 그 식당들이라. 고멧 카페는 미식 카페.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나 자연 음식 스토어, 가게들이 오픈, 문을 열어서 케이터는 만족시키다. 필요와 선호인데 새로운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까 부자들이 왔다 그랬잖아. 여기 higher income inhabitant 얘네가 지금 왔잖아.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까는 새로운 사람들의 니드 필요와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게 막 생긴단 말이야. 비싼 집들이 막 생겨. market 시장들이야. city 도시가 헤드빌트 만들었어. 이는 뭐뭐에서 previous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었어.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Works of life는 모든 계층. 모든 계층의 지역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가 만들었던 그 시장들이야. 부자가 오기 전에 있었던 지역 사람들을 위했던 그 시장은 얘가 지금 주어잖아. 그럼 여기 지금 동사자리니까 ing는 동사자리 못 되니까는 are 이렇게 되면 되죠. 변했다. glamorous 화려한. 푸드홀은 음식, 점, 레저플레이스, 여가 장소, 또는 몸을 위한 어플루언트는 여기 밑에 있어. 부유한 소비자와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 장소와 화려한 식당으로 변했다. 뭐가?
모든 계층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옛날에 음식을 제공해 줬었던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도시가 만들었던 그 뭐가 식당들이 버려진 공장들이야. 지금 부자가 오기 전에 그 동네야. 버려진 공장이랑 전체 네이버리드 동네는 데디케이트가 앞에 있는 동네 스케이트도 있고 산업적 활동이 인트리징은 호기심을 만드는, 호기심을 가져오는 새로운 식당의 중심지가 됐다. However, 하지만 프라이스, 가격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푸드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매니팩처링, 인트리징 뉴 레스토랑트의 허브, 중심이 됐어. 근데 가격은 inevitably 피할 수 없게, 불가피하게 가격이 올라. 콤마 ing 분사 구문이야. affordable은 지불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에 음식을 찾는 것을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어. 변화는 종종, end up은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돼. 변화는 결국 force, 강요한다. The forest, 가장 가난한 지역, 이전 커뮤니티의 가장 가난한 지역들이 move, 옮겨가도록 한다. 투는 뭐뭐로. 좀 더 affordable, 감당할 수 있는 destination, 장소로 옛날에 가난했던 지역들이 이제 이 지역이 부자가 됐으니까는 자기네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음식의 불안정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마도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야. 전체 동네가 소득이 높은 주민들의 유입을 통해서 활기를 띠게 되는 과정인 젠트리피케이션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수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주민들이 이전에 소득이 낮았던 지역에 온 것은 종종 부동산과 임대료와 서비스와 음식 가격을 올린다. 농장에서 테이블까지의 그 식당과 맛있는 카페들과 자연 음식 가게들이 문을 열어서 필요와 선호도야. 새로운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도를 만족시킨다. 시장인데 도시가 이전에 지난 수십 년간 음식을 제공해 지역 모든 계층의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가 만들었던 그 시장들은 지금은 화려한 음식점, 그 다음에 부자인 소비자와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 장소로 변했다. 산업적 활동에 전념했던 이전의 전체 동네와 버려진 공장들은 음식의 혁신과 창의적인 제조와 호기심을 주는 새로운 식당의 중심지가 됐다. 그러나 가격은 불가피하게 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음식, 적정한 가격의 음식을 찾는 것은 어려워졌다. 변화는 결국 이전 커뮤니티의 가장 가난한 그 지역들이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강요하는 걸로 끝나게 된다.